안녕히 어디 있느냐? 더 이상 미련 따위는 없네. 죽이게. 뭘 주저하는가? 그대 부친을 죽이고 도망간 정놈이니 단칼에 목을 베야 할 것이 아닌가? 보이지 말고 죽여라. 그대와 나의 일이네. 나만 죽으면 끝날 일이 아닌가? 언년이 어딨느냐? 목소리 낮추게. 마마님. 원손 마마를 해하려고 한양에서 살 수가 왔네. 아, 그 말을 어찌 믿으란 거요? 좌의정 일파에 밀려 얘까지 유배온 것은 아는가? 그 누수. 그 좌의정에 사위가 왔네. 가재. 이게 나 버리고 간 거 아니야? 내일옥! 오라버니! 넌 말 어쨌어? 지금 말이 문제야. 갑자기 끌려왔는데. 그럼 말값을 받아야지. 야! 나 죽으면 어떡해? 오지마! 오라버니. 내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있나? 그대의 그 장난질이 오늘을 만든 걸세. 앵간! 그 손 놓지 못하겠느냐! 아버님, 소자 이 아이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. 도련지. 나리마님, 부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. 저자리 미쳐서 그렇습니다. 살려주십시오, 도련지. 아버님, 소자 이 아이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. 종전 주제에 어찌하였기에 주인은 성질을 흐렸느냐? 네 오망한 년을 메워쳐서 광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물 한 모금 내어주지 말고!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 무엇을 했나?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지. 나도 그대처럼 울기만 했어야 되는가? 제발 언년이 그녀를 살려주십시오. 어찌 고비가 대청에 오르느냐? 당장 못 내려갈까? 저분은 나르키 부탁드립니다요. 저를 봐서라도 제발 부디 목숨만을 건지게 해주십시오. 그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나를 빗주림을 내세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? 이 죽일라! 우리 어미가 그대 아버지 씨를 받아 나를 낳았네. 그 뒤로 다른 노비와 혼인하여 언년이를 낳았으니 그대는 배다른 형제이고 언년이 시다른 남매인 게지. 이놈도 죽고 싶은 게야! 이놈! 그날 난 내 아버지를 죽인 걸세. 마! 아직도 언년이를 사랑하는가? 언년이는 이미 혼례를 올렸네. 전 훈련한 판관 송태하와. 송태하라고 했더냐? 더 이상 찾지 마시게. 그게 사랑일세. 아주 잘 만났구나. 노비 연놈들끼리 참. 참 잘 만났어. 근데 어찌하여 송태하란 말이더냐?
그 많고 많은 논팽이 놈 중에서 어째요? 어째 도망놈이란 말이냐? 너! 어째요 그지 부렁이냐? 당장 그 눈을 뜨지 못할까? 누가? 누가 내 놈들을 죽으라고 허락했더냐? 당장 그 눈을 뜨거라. 당장 그 눈을 뜨거라! 이놈! 맞다. 이런 처죽을 놈. 만두나 걱정하지 마. 네 원수 갚아줄게.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 게 천지호야. 알아? 이 천지호! 마마, 그간의 불충을 용서하십시오. 네. 보호한다는 자가 어찌 그리 모질게 굴었소? 명령이었네. 한사마. 예, 장군. 네가 빠져나가야겠다. 무슨... 나를 발굴하고 동료들을 팔아라. 그리만 하면 너는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. 상관이고 동료고 다 팔아먹고 혼자 살아남은 놈이니 개차반이래야 말이 되지 않겠는가? 그리 본심을 숨기고 거짓으로 살았으니 우리 집에 수천마지기 땅 있다는 것도 거짓일세. 내 모를 줄 알았소? 금송아지 12마리 있다는 것도 거짓일세. 내 그걸 믿을 줄 아셨소? 구강시켜준다는 말은 참말일세. 궁녀가 어찌 세상이 바뀔 것세. 홀레 치르고 머리 올려줌세.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정말. 살이나 빼시오. 그리 미련하게 생겨서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소? 아니 이게 살처럼 보여도 신은 다 이게 근육이라니까. 이 만져보시오. 어? 어? 만져. 뭐하마. 마마님 보시는데. 어? 안 주무시나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내가 호강 시켜준다고 했잖아! 안 돼! 이제 원손도 죽은 것입니다.
도망가. 무고해 보이십니까? 와줘서 고맙다. 찾아가 죽이는 수고를 덜었구나. 더우면 목을 취하겠네. 내 목숨 한번 구했다고 내 목이 네 것인 줄 아느냐. 먼저 가거라. 만약 떠난 자리에 칼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입니다. 잖아. 어차피 딴 놈 거 됐는데 오라버니도 그냥 확 딴 년 만나버려. 어딜 가는가? 이리 오지 못할까? 끝장을 봐야 할 것 아닌가? 서라! 오르십시오.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. 장군! 미안하다. 꼭 데려올 사람이 있다. 한 명의 백성을 구하지 못하는 자는 한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, 마마. 장군은 또 누군가를 구하러 가냐 봅니다. 가슴을 대놓자.